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는 원하지 않았던 경쟁,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별탈 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억압에 저항했던 간절함, 또 분단의 아픔을 아는 나라로서 국제관계로 인한 갈등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인문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바랬던 그 평화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지난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유지아 부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유지아입니다. 그 진행자님께서는 네. 요즘 세계 정세가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아, 진짜 그... 요즘 다시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유행하더라고요. 이 같은 전염병의 위기부터 뭐 기후 위기 그리고 뭐 전쟁 경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이유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으로도 요즘 세계 정세가 평화롭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그 흐름이 빠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극심하게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요. 네네. 또 개발에 많은 힘을 쏟게 되는 것도 좀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국제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무모한 학살 전쟁이 끝난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가 내년이 80년이 되는 해이죠. 그러네요. 엄청 오래 된 겁니다. 1945년이니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동북아시아 또는 세계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 바로 전쟁을 뜻하는 말이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그 용어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학자들, 특히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하는 그런 학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아까 말씀드린 무모한 학살 전쟁을 네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일어난 전쟁인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2차 세계 대전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흔히 말하는 네. 그런데 이 용어를 보시면 일단은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1939년이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인민이 사람들이죠. 네.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1980년대가 되어서야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전쟁 당시에는 사실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대동아 전쟁. 네, 일본이 되게 강조를 했어요.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를.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에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 일본을 중심으로 함께 동아시아가 번영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명분에 해당하는 단어네요. 그렇죠. 명분이 담겨 있는 단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만 보면은 나쁜 의미는 나쁜 아닙니다. 아니, 대동화가 사실 나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숨은 의미가 그렇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안에는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침략을 감행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표에 불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점령을 시작하면서 예. 금지어로 예,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죠. 예.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941년 이후죠. 네네. 여기에도 아시아는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 사실은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아시아 인민들이 예. 그 치른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이었음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호칭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얽혔었구나. 그러니까 이름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예. 예,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하면 제2차 세계대전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원인은 뭐였을까라고 네네.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주변에 대한 식민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 페리 제독이 미국이 일본에 오면서 이 개항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근대화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전쟁, 즉 청일 전쟁부터 1945년 패전까지의 전쟁을 네. 광의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50년 동안의 전쟁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0년이었어요. 그렇죠. 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길었던 전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일전쟁 역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청일전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선반도에서 예. 일어난 전쟁이었죠. 특히나 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청일전쟁은. 일단은 뭐 동학농민운동은 제1차로 1894년 2월에 이 농민들이 이 정부에 이 그 부당함에 그 저항하면서 일어난 무장개혁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안핵사 이용대가 내려와서 화약을 청했고요. 예. 그리고 동학농민군들과 면담을 한 후에 네. 이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하고 이 농민군들은 자진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사이에 이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면서 텐진 조약에 따라서 청군이 들어오면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게 됐죠. 명분을 삼은 거죠. 그렇죠. 일본군이. 예. 네. 근데 일본군이 이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힘으로 조선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청하고 그렇죠.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학 농민군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보국 안민하고 외세 배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예. 일본의 국권 침탈 행위에 분개하면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이때 이 봉기의 성격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나라의 어떤 부정부패에 이제 반해서 봉기했다면.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봉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의 동북아 전쟁의 시작은 네. 이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그렇죠. 허허. 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정말 오랜 기간 진행된 만큼 그 피해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과 전쟁을 치른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통계 자료가 너무 그 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예.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표한 전쟁이 끝난 후에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인 사망자 군인이 380만 명 정도, 허허. 민간인, 중국인 민간인이죠. 1800만 명 정도라고 어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인 20만 명, 필리핀인 111만 명. 필리핀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군요. 그렇죠. 네. 네. 타이완인 3만 명.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 10만 명 정도이고요. 허허. 여기에 베트남인 등 동남아시아인들의 숫자를 합하면 2천만 명이 좋게 넘는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을 치른 나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일본도 네. 그 자체도 정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그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하면 군인들이 한 300만 명, 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3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민간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일본의 민간인이죠. 네. 예, 특히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예.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죠. 명분이 되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미군이 그 못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바로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바로 1942년에 일본은 패전의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 감행한 공습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하룻밤에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본토에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인들은 좀 전쟁에 대한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연합군은 1945년 7월 26일에 미국, 영국, 중국 정상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묵살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본토 결전에 희생자를 볼토 결전을 하는데 희생자를 줄이고 일본의 분할 점령을 주장하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힘의 헤게모니를 갖고 오기 위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결정에 따라서 8월 6일에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 이렇게 두 번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네. 되었고요. 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8월부터 12월 사이에 피폭 사망자는 9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가사키 그 시에서도요. 네. 그 당시에 인구가 24만 명 정도 됐는데요. 네. 여기에 사망한 사람이 7만 4천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도 방사선 피해 등으로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더 속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에 이제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었던 제일조선인이라든가 제일중국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그 민간인까지 희생을 맞습니다. 당해야만 했던 그렇죠. 전쟁의 정말 상흔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 전쟁에 정말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건 네. 너무 무모한 공격이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이 원자폭탄이 아니어도 당시에 일본은 이미 전투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은 너무 무모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민간 지역에 그냥 터뜨린 거니까요. 예.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네. 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결국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네. 침략을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쟁국 당사자들이 하는 공격 행위에서 예. 무모하거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쟁 범죄라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유재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근대 전쟁에는 별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는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전쟁 범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어허. 주로 나치에 대한 전쟁 범죄를 심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진 죄목이 평화에 예? 반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모에 참여하거나 예. 그다음에 침략 전쟁을 비롯한 각종 평화에 반한 그 행위를 계획하거나 개시 또는 전개한 죄입니다. 예.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죠. 아하. 그래서 여기에 인도에 반한 죄를 함께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물었던 이러한 그 항목을 기초로 해서 네네. 포로 학대를 포함한 통상적인 전쟁 범죄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명기된 평화에 대한 죄 이러한 개념으로 일본의 전범 용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근데 전범 용의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많은 숫자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주 많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고 개시하고 실행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상당수 네. 그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군사 국제재판소에서 의욕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1차로 1945년 9월 11일에 진주만 공습을 명령한 도조 히데키를 예. 비롯해서 43명의 전범 용의자에게 구속 출두 명령을 내렸고요. 음흠. 그리고 11월 19일에는 2차로 11명의 전범을 지명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12월 2일에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제3차로 59명을 지명을 해서 체포를 하는데 네. 여기에는 정계, 재계, 그리고 황족까지 오오. 체포를 하게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6일에 추가로 9명의 전범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예. 육군, 해군, 그리고 정치인, 관료, 사업가, 우익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0여 명의 전범 용의자를 체포를 합니다. 체포된 이후가 정말 중요한데 전쟁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예. 중요합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왠지 우리의 예상대로 안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 전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946년 4월 29일에 전범으로 지명된 아까 100여 명 중에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28명만이 A급 전범자로 정식 기소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5월 3일부터 심리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100명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28명만이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기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왜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미소가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 국제 정세가 좀 한몫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당시 이제 미국은 일본 점령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군사적으로도 이 냉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의 협조가 좀 필요했을 것이고요. 특히 히로히토 천황의 협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네. 패전한 후에도 일본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천황을 신처럼 모시고 하하.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예.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대항에서 싸운 그 이제 주축 가운데는 히틀러, 네. 뭐 무솔리니. 난 사실은 그 전에 사망했잖아요. 네, 네. 근데 히로히토는 아무런 영향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뭐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히로히토는
그 천황 직에서 물러나지도 않고요. 예. 수명을 다 하면서 198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장수하셨네, 게다가. 네.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소장에 예. 히로히토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히로히토가 기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재판에서 모두 빠지게 되죠. 그 논리성에서 예. 완전히 다 무너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렇죠.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네. 전쟁 전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이 전범 재판은 기본적으로 도쿄에서 열렸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도쿄 재판이라는 그러한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2년이 걸립니다. 아까 46년 5월 3일에 시작을 해서요. 네네. 예. 이 판결을 내리는 게 48년 11월이니까 예. 2년 넘게 재판을 거치면서 예. 이 가운데 뭐 재판을 하는 중에 사망하는 사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1948년 11월 12일에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예.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예. 금고 20년형에 1명, 예. 금고 7년형에 1명을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2천만 명이 넘는 그 목이 메웠어요. 예, 아시아 민중이 사망했는데 겨우 요 정도만의 어떤 인물들이 형을 받았다는 게 너무 참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예. 좀 황망하다고 해야 참, 될지 예. 이때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아, 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합국은 예. 1948년 12월 23일에 아까 사형 선고 내린 7명에 대해서 교수형을 집행하고 나서요. 네. 이후에 일본에서 더 이상의 전범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하.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니른베르크는 이보다 먼저 재판을 하긴 했지만 예. 재판이 끝난 후에도 언제라도 나치를 적발하게 되면 전범 재판은 열릴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사형자 말고 나머지 기소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풀려났나요? 어떻게 됐나? 형을 마치고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일본은 이제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 전쟁을 모두 다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처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강화 조약이죠. 네. 그리고 나서 12월 9일에 중의원 본 회의에서 일본의 중의원이죠. 전쟁 범죄에 의한 수감자의 석방 등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형도 다 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52년입니다. 와. 그리고 나서 1953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 처형된 사람들을 공무사로 인정을 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죽었다란 뜻인 거잖아요, 이게. 네. 와. 네. 그리고 나서요. 허든 숨밖에 안 나오네. 예. 1956년 3월 말에는 여기 아까 도쿄 재판이죠. 여기 전범 재판에서 수감된 12명을 모두 석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가면은 아까 공무사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하고 예. 매년 A급 전범들을 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네,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거죠. 8월 15일에 항상 나오는 야스쿠니 네. 문제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도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이 도쿄 재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좀 심각하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극우적 사고인 거죠. 그렇죠. 네. 일부 보수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승자의 심판에 의해서 도쿄 재판 사관이 형성되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 즉 뭐냐면 도쿄 재판 사관에서는 일본을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학사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여기에 꼭 이런 보수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 반대로 도쿄 재판의 선구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와야 겐타로 교수는 도쿄 재판에서 이러한 중요한 면책 조항,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천황이 면책이 되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생화학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죄목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빠른 A급 전범 용의자를 석방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책상을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와야 교수는 그 본인의 저서에서 결국 이러한 면책 문제가 일본의 과거 극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 그 아와요 교수의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네. 이 아와요 교수는 이제 먼저 천황이 전쟁에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고위급 정치인들도 연달아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731 부대와 같은 비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쟁에 대한 참상을 더욱 실감할 수 없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식민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후 전범 처리가 잘 돼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이 과거사라든가 전후 배상 문제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결한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는 아마도 가장 철저해야 했던 이 전쟁 범죄자 처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갈등에서 현상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사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전범 재판이라든가 이런 예. 사실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관심이 일본만이 아닌 한일 양국에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점점 더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이후에 전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밝히는데도 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단서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다 함께 평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유지아 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